배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껐습니다. 지금 온도는 실내 온도가 28.9도에 습도가 99%입니다. 아. 와,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진짜로 시작되긴 했는가 봐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3000포로 빠졌다. 아. 아니, 이게 더워서 에어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습기가 없으니까 에어컨이 필요한 것 같아. 제습? 어. 일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장을 봐야 되는데. 장을? 자, 요렇게 점심 먹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배들 카페 선배님이 주신 초당 순두부 반숙란이랑 위트빅스랑 치즈 이렇게 먹어볼 건데 이게 장마가 시작되고 장을 며칠 안 봤더니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비상식량까지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난 그냥 먹어도 된다. 난 간장 조금. 순두부에 위트빅스 넣어서 먹는 거야? 섞어보려고. 이제 위트빅스에 치즈에 반숙란까지 짬뽕 괴식이네. 이제 그거 다 섞는 거야? 어. 그런 생각 아니었는데 이 지시 때문에. 그럼 이제 치즈, 계란, 오트밀, 두부죽밥이네. 거의 가가멜 스프처럼 됐다. 스모프만 잡아오면 된다. 그거는 스튜다, 스튜. 어떤데 맛은? 보통 사람은 버린다. 유명하네요. 자, 먹어봐라. 맛 좋다. 훨씬 보통 사람이 아니더니. 와, 맛이 좋다. 할지도 없으니까 습도가 80%입니다 습한 거 싫어. 에어컨을 좀 켜야 되나? 아무튼 지금 장마가 한창입니다. 캠핑카 실내 습도는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다시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식량이 떨어져서 콩을 삶아 볼 건데 미니 밥솥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자레인지로 안 삶고 밥솥으로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 부어가지고 불리는 작업 없이 한번 삶아 볼 거거든요. 이렇게 한 스푼도 이렇게 취사만 눌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식혔다가 내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비가 안 올 때를 틈타 며칠 미루던 장을 보러 간다. 콩국물 5,980원 합니다. 상추가 1,980원. 양배추가 2,480원 합니다. 찜 삼계탕 6,980원. 토마토 2kg에 5,980원 합니다. 이농 두부 3,980원 합니다. 식초가 2,080원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가 8,980원 하네요. 장을 보는 사이 잠깐 그쳤던 비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모르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다.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장이고요. 오늘 아침 콩국에다가
견과류랑 치즈 넣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시 50분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정말로 비가, 오늘 새벽인가? 아무튼 정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깜짝 놀라서 깰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 또 비가 그쳤습니다. 요즘 계속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일기예보도 잘 안 맞고 오늘은 원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그쳤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그쳐 화장하고 나갈 준비하는 뚝딱이. 맨발 걷기 하려고 아침에 나와봤습니다. 비가 조금 부슬부슬 오기는 하는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미리 하신 분이 이렇게 발톱이 엄청 긴 분이.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빨리 차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것 같아 나갔다가 비를 맞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자 쓰고 꺼내는 거가 이왕 젖을 거 수영복을 준비한다. 젖 없는 김에 일단은 해수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물이 너무 파도가 세게 쳐가지고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못생김 주위에 저거? 이 붕 뜨고 있는 거 해도 바다에 그냥 오! 잘한다 잘한다.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비 맞은 김에 해수욕을 하고 한참을 놀던 두 사람은 흐린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코인 샤워기가 있어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두 개 투입하면 샤워기 3분 동안 작동한다고 합니다. 물놀이하고 배가 고파서 어제 샀던 이거 삼계탕 요거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우와 안에 인삼이랑 대추도 들어있네. 이게 찹쌀인데 먹어도 돼? 6,900원짜리 괜찮은데? 차가운 바닷물에 얼었던 몸을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에 녹여본다. 물에 들어갔다가 삼계탕 먹으니까는 꿀맛이다. 물놀이하고 한번 먹는 건 꿀맛이잖아. 보통 라면이 꿀맛이다 그러잖아. 근데 살기 질린 것 같다. 통닭? 응. 그 나는 옛날에 물놀이고 얘는 떡볶이. 아 진짜? 물놀이에는 치킨이지. 백숙이랑 삼계탕의 차이점 봤는데 백숙은 큰 게를 쓴 거고 삼계탕은 좀 작은 닭을 쓰는 게 그러니까 뭐 어린
연계 이런 게 삼계탕이래. 그걸로 나눈다고 하던데. 삼계탕 잘 안 사 먹어가지고. 응.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 삼계탕 15,000원, 16,000원. 와 진짜. 응. 싼 거네 이거. 응. 끝났습니다. 저는 덜 끝났습니다. 끝내줄래? 밥 먹고는 각자의 시간.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엄청 텐션이 좋으신 분이 오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흥이 나시는 분이 오셨다. 이게 우울한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흥이 나는 노래는. 진짜. 이럴 때 더 그루미한 거 들어야 되는 거가. 아 그래서 이 흥을 올리려고. 어머 분수가. 어머 분수 옆에서 지금 자려고 했었다. 우리 흥이 넘치게. 여기 차박 성지라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너무 분수에 넘치는 음악이다. 분수에 넘치는 음악. 아니. 오 끝났다. 지금. 배터리가 60%인데요. 에어컨 끈 지는 1시간이거든요. 배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껐습니다. 지금 온도는 실내 온도가 28.9도에 습도가 99%입니다. 아. 소나기 내렸다가 그쳤거든? 응. 여기 다 찍찍하다. 아. 근데 지금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다. 알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게 그거 있잖아, 우리 아까. 막 분무기 뿌려주잖아. 지금 그런 바람이다. 배터리는 60%고요. 에어컨 켜겠습니다. 인버터 켜고. 뜬다. 이러면 뭐 나와야지. 켜자마자 쏴악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자, 저녁을 먹어볼 건데 날씨는 계속 이렇게 흐리고요. 에어컨 튼 지는 30분째인데 25.2도 그리고 습도는 63%로 떨어졌습니다. 저녁은 이렇게 토마토랑 치즈랑 아몬드 이렇게 넣고 아보카도 오이 뿌리고 간장이랑 아리올로스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잘 섞어야 돼.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하니까 여기 차 안에만 있으니까는 너무 찌뿌둥하다 몸이. 그럼 비가 어느 쪽으로 찾아가야겠다. 응. 기동력이 있잖아. 예보 봐가면서. 응.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57%인데 괜찮나?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냉각 좀 시키고 습도 좀 떨어뜨려야지 살 수 있다.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30분 틀고. 인버터 켤까? 폰 어디 있냐? 저기 있네. 좀 더 새벽 3시 47분인데요. 실내 온도가 29.9도에 습도가 79%입니다. 에어컨 좀 다시 좀 틀어. 근데 지금 49%인데. 근데 안 되겠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지금 비가 이제 그친 것 같거든요.
어제 사천대교 옆에서 자다가 거기가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온도는 26.9도, 습도는 81%입니다. 비가 안 오는 쪽으로 가야겠다. 비 그쳤을 때.